이게 지금 이슈가 터져도 요즘 사람들이 만성이 돼서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하고 난리가 날 텐데 이건 하도 이 못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 그런 놈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근데 요즘 윤석열이 박근혜 자주 만나고 지지율 떨어지면 박근혜 표 들렸는데 경북에서 자그마치 지지율이 16%가 박근혜 만나고 떨어졌어. 이제 박근혜 미운 거야. 네.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감옥 보내서 윤석열 미운데 같이 만나고 희덕 부리고 응? 무슨 동기 마냥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박정희한테 아부하고 네. 아양 떠는 거 보면 네. 이건 아무리 보수적인 분들 보기에도 윤석열도 박근혜도 배알도 없는 내일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됐지 않아 3월 10일 날.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갖고 숨고 또 어떤 사람은 유국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본격적인 심층 취재단이 심층 취재를 시작했어요. 3월 10일 날 당선되자마자. 그렇죠. 그 취재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2년은 가까이 됐잖아요. 20개월 넘었잖아. 수많은 취재를 했어요. 네.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라고, 뭘 얘기, 뭐, 김건희, 뭐, 등등 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내가 다른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 하나. 네. 대통령 되기 전과 된 후에도 변하며.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발표된 이명수 기자의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에 저 김건희 오빠 있잖아, 김진호. 네. 분단위로 쪼개서 검사업자를 만난다. 그때 이미 양평도 어허. 그 라인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분단위로? 과연 분단위로 오빠가 만났어. 줄 세워서 그냥. 줄 세워서. 네. 그런데 김건희는 어땠을까?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고. 분단위로 또 김건희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집어넣게 못 준다고. 네. 과거 검찰총장 때 김건희가 수 없는 인사에 나는 관여했다고 봐요. 검사 인사에.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부차적인 뭔가도 얻을 수도 있고 아 그냥 공짜로 해줬을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추고 예 우리 이제 서울의 소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막 지표하고 다니는 것과 별도로 다른 팀들이 취재를 해왔다 이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이 그래 서울의 소리는 뭐 취재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지표 나오고 다닌다 근데 우리는 최전선에 서울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취재는 취재대로 쭉 네. 해왔다 이 말씀 드리고 이런 결과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곧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서울의 소리가 월 한 1억 천 정도 나가거든요. 잔고가 지금 이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뿐이 없어. 그리고 민사 소송에 걸린 게 5천만 원 배상 판결 다 몇 건에 나왔거든. 예. 완전히 지금 보통 회사는 한 두세 달 거 임금 줄 건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1억 나가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재정이 어렵다고 토요일마다 한번 홍보 올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가 물어봐서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근데 여러분 어느 회사가 최소한 웬만하면 1년치 인건비는 준비를 하고 네.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전에는 한 넉 달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취재비 많이 들고 또 다큐에도 몇 억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 우리는 없지 않아요. 후원 외에는 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로 다 나가가지고 또 작년에 세금도 5천만 원이나 때려가지고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1억 이상 나가는 서울의 소리가 잔고가 한 3, 4천만 원뿐이 없으면 큰일 났네. 이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네. 진짜 어렵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어려운 노숙들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보도한 언론이 어디냐 네. 5월 22일 날 서울의 소리 인터넷 그렇죠. 언론입니다. 인터넷판 서울의 소리에 5월 22일 자에 제가 날짜도 안 지먹어요. 그날 안진걸 TV에서도 이야기하고 서울의 소리는 정식으로 기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오마이TV에서 단독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고속도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강득권이 기자회견하고 김두관 의원이 질문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의 소리 진짜 그리고 양평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가가지고 김건희 종점에 가서 선산이고 조상묘고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온일용의 개 거짓말을 선산하고 조상묘가 거기 없고 뒤로 그 투기 목적이 땅이 아니라 뒤에 200m 가면 진짜 명당 자리에 2,000평이 따로 있다는 걸 밝혀낸 게
소리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소리는 여러분 그냥 인터넷 방송 막 사토크만 하고 데모만 하고 집회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취재팀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소리소리 제보가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탐사기자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크로스 체킹합니다. 팩트 체크도 잘해요. 네. 소리소리 보도 중에 틀렸다고 확인된 게 없어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소리를 해서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회원 가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미 10년 넘게 후원회원 가입했거든요. 여러분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과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파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